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은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2차선에서 전원주택까지 주행 3분 거리의 길목을 먼저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충주 이광규 공인이고요. 좀 전에 저 아래 마을로부터 요 도로를 통해 이곳에 도착을 했겠죠. 전방 1km 거리에 있는 2차로는 불원과 규례를 잇는 부귀로인데 좌회전으로 10여분을 주행하면 남한강변, 우회전으로 5분을 주행하면 원주시 귀례면 중심지에 닿네요. 여기는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 나촌마을이고요. 마을로부터 500여 미터를 올라온 이곳에는 두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두 가구의 위로는 더 이상 집이 없는 여기가 끝자락인 거고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아스콘 포장도로는 65평의 지목도로인데 양쪽 집이 공동 소유하고 있고 오늘 소개주택의 지분은 43평이네요. 지금 보시는 주택이 오늘이 소개주택인데요. 잔디가 잔잔하게 깔린 앞마당만 봐도 널찍한 것이 부지가 무지하게 넓어 보이시죠? 총 3필지로 이루어진 토지 전체의 면적은 1343평이고요. 잔디마당과 건물과 포장된 부분은 242평의 대지이고 가운데 대지를 둘러싼 동서 양쪽의 토지가 임야의 지목에 1058평의 면적인데 현재 텃밭으로 사용 중이네요. 그러니까 대지 242평에
텃밭 임야가 1058평으로 합이 1300평인데 거기에 도로지분 43평이 붙어서 전체가 1343평인 겁니다. 전체 토지 용도지역은 건폐율 20%의 보전관리 지역이고요. 앞에 보이는 환기시설은 아마도 개인정화조의 환기구겠죠. 오늘 소개주택은 난방은 기름보일러, 주사는 LPG, 용수는 지하수, 오수는 개인정화조 방식인데요. 특히 지하수는 지하 100m를 판 기막힌 물맛의 안반수로서 앞집과 공동으로 사용 중이라시네요. 이 주택은 13년에 30평의 일반 목구주로 준공이 되었고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에 1.5층으로 다락방 2개가 있는데 널찍한 것이 아주 쓸만한 공간이고요. 주택 내 외부가 더 이상 손볼 곳이 없을 만큼 준공 1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5분만 더 주택의 외부를 둘러보고 나서 주택 내부를 보여드릴 테니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가시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소나무 뒤에 닭장 너머에 있는 소나무들까지가 임야의 서쪽 경계라시고요. 242평의 대지 외곽으로 1058평의 임야에는 각종 유실수가 심겨져 있는데요. 머루 달에 각 20그루, 밤 대추 포도 각 10그루, 복숭아 자두 보리수 각 3그루, 개복숭아 감 각 2그루, 매실 6그루, 복분자 70그루, 산딸기 50그루 외에도 두릅나무와 엄나무를 비롯하여 버사리, 명이, 취, 달래 등 웬만한 나물들은 죄다 있다고 하시고요. 이 아래 비탈진 경사의 아랫부분이 임야의 북쪽 경계가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1058평의 임야 중 242평 대지의 서쪽 편에 있는 임야를 둘러보시는 중이시고요. 참고로 주인분께서는 이 앞에 보이는 소나무를 기점하여 오른쪽 임야만의 분할 매매도 고려 중이시라니 이런 위치에 주택은 말고 토지만 필요하다시는 분께서는 용기 있게 대시해 보시고요. 분할을 할 경우 면적은 4,500평 사이가 되겠고 평당가는 20만원 전후가 될 듯한데요. 분할 토지의 경우 약간의 토목공사를 거쳐야 토지가 재대가를 발휘할 수 있을 듯은 하네요. 이 주택은 정남향의 주택이고 정남향이 주택의 정석이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밤나무를 비롯한 주택 뒤쪽의 나무들만 없다면 북쪽의 뷰가 아주 훤하거든요. 나름 지역 명산인 미륵산과 백운산도 멀찌감치 조망이 되고요. 낙엽이 지고 나서야 멋진 뷰가 보인다는데 좀 거슥하죠? 그렇다고 남향인 주택을 180도 회전해서 돌려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차고 겸 창고로 이용 중인 요 가건물 자리에 대지의 남는 건폐율 18평을 이용해서 멋진 모듈 주택을 북향으로 설치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제 뒤편에 있는 차고에는 3kW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료 걱정은 안 한다는 거. 요 1343평의 토지와 30평 전원주택의 희망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이고요. 만약 주택 서편의 임야 중 500여 평을 분할하여 1억 선으로 먼저 매매하게 된다면 요 전원주택의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촬영하는 동안 주인분께서 따라다니시며 주택과 텃밭에 대한 자랑을 깨알같이 많이 해주셨는데 제 멘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약 1분 정도 더 텃밭 구경하신 후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을에서 위쪽, 외떨어진 곳에 위치한 전망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 야촌마을로 귀래면 중심지와 근거리이고요. 3m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보전관리 지역이네요. 토지면적 1343평에 13년 준공의 일반 목구조 주택 30평입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1층 외에 넓은 다락방 2개가 있고요. 난방은 기름, 취사는 LPG, 용수는 지하수, 오수는 개인 정화조네요. 주인분께서 받고자 희망하시는 매매 금액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